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비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다양한 이슈, 또 내 집 마련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잘 담겨져 있는 프로그램이죠. 지비슈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 여러분들 많이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에 그 전망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고민 해결에 있어서 저 혼자는 솔직히 좀 너무 벅찬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패널과 함께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답을 좀 드려야 되겠다라는 또 결심을 저하고 또 제작진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부동산 관련돼서 좀 내용들 다룰 수 있도록 전문가를 좀 섭외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참 이 부동산 분쟁도 많고 또 내 집 마련하면서 고민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예린 변호사님이라고요. 부동산 전문으로 하시는 변호사분인데요. 오늘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예린 변호사입니다. 네, 제가 앞에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좀 시청자분들께 본인의 여러 프로필, 좀 이력, 좀 설명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동산은 항상 투자랑 좀 직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입주권이라던가 분양권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 뭐 분쟁 자문들을 알려드리기도 하고, 또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발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좀 시작하시려는 분들이 좀 그 어려워하시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도움을 드리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24년 뭐 앞으로의 이런 분양 시장 참 걱정들을 많이들 하고 있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가장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청약과 분양 시장인데, 이 청약 경쟁률 참 작년 한 해 보면은 정말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뭐 특정 지역은 수백 대 1이 나올 정도의 기록을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지방권의 심각한 사업장들 같은 경우는 1대1도 되지 않는 뭐 0%대 그런 수준에 도달하는 그런 청약 경쟁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약은 했는데 이거 막상 계약하고 나니까 계약을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뭐 미분양이나 미계약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죠. 이런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또 이런 개발 방식 안에서 또 재개발 재건축에서도 분양 물량들이 나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오늘 얘기를 한번 드려볼 텐데, 청약에 대한 흥행들, 뭐 물론 서울 안에서도 흥행이 일어나긴 했는데, 변호사님 보셨을 때 2024년 올해가 되겠죠? 청약 시장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작년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작년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양 가격이 청약 경쟁률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어느 단지나 다 이제 흥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부동산 경기가 별로 좋지 못하고 하면서 이제 분양가에 따라서 청약 경쟁률이 좀 극명하게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좋은 입지들, 특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는 곳들 같은 경우에는 네. 분양가가 시세보다 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많이 몰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그 얼마 전에 이제 했던 뭐 김포라던가 뭐 인천이라던가 네. 의정부라던가 이런 데들은 거의 뭐 미분양에 가까운 청약 경쟁률이 나왔어요. 네. 이런 곳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변 이제 아파트 단지랑 비교했을 때 시세가 한 1, 2억 비싼 경우가 네.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꽤 많은 좋은 입지에 있는 네.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 통해서 이제 그 일반 분양 분이 나오는 곳들이 많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단지별로 청약 경쟁률이나 이런 것들이 갈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당연히 분양 가격이겠죠. 네. 그래서 뭐 강남이나 뭐 최근에 이제 이번 해에 나오는 뭐 입지가 좋은 곳들 뭐 이런 곳들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걸려 있고 뭐 이런 곳들은 상당히 이제 청약 경쟁률이 높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사실 이제 분양 가격을 크게 조정하기 좀 어렵기는 하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뭐 금리 비용이라든가 그리고 뭐 공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분양 원가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분양 가격을 많이 조절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청약 경쟁률 면에서는 좀 분양 가격이 높은 그 단지들은 좀 고전을 면하기가 어렵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최근 보도된 내용들 보면 1순위에 대한 그 청약 접수 비율을 보니까 2022년도는 이제 비수도권하고 청약 뭐 이런 부분들이 뭐한 7대 3 비율 뭐요 정도로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23년도 같은 경우는 65%가 수도권에 쏠림 현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정말 이제는 그 가격적인 부분들도 중요하겠지만 또 입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좀 심각하게 수요자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무분별한 지방권에 무작정 투자를 하는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고, 앞으로는 수도권 안에서도 그냥 좀 선별적인 그런 투자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한해 2024년 같은 경우도 분양가 상한제 단지 중심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청약 성적이 좀 준수하게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가 그 분양 성적들 중에서도 그래도 그타 지역들보다는 기반 시설이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인프라들이 많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앞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 수도권 안에서도 의정부 권역이나 동쪽에서 약간 북쪽에 있는 위치한 거겠죠? 수도권 쪽에.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김포 같은 경우에 성적이 좀 준수하지 못하다 보니 수도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좀 분산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응집돼서 수도권의 열기가 이어졌던 곳들이 뭐 동탄 일대 이런 것들은 가장 높은 그 청약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도 그런 흐름하고 비슷하게 수도권 남부 쪽으로 이런 분양 열기들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한번 관심들을 가져봐도 좋을 단지들 한번 좀 추천을 해서 설명들을 드려보면은 주요 단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청담동에 있는 청담 르엘 같은 경우도 일정 부분 그 올해 분양을 앞두고 있고요. 또 도곡동에 있는 레미안 레벤투스 이것도 한 308가구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아무래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이겠죠. 그다음에 반포동의 레미안 원펜타스 같은 경우도 641가구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송파구 신천동에 있는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도 한 2,600가구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